오빠가 좋아하는 떡도 있으니까 빨리 먹어. 안 그럼 굳는다. 다녀올게. 또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. 그래도 두 분 앞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훈훈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. 자, 또 다른 가족을 만나볼까요? 뭉쳐서 대박난 가족의 이야기 패밀리가 떴다 시간입니다. 김윤혁 씨. 네. 패밀리가 떴다. 요즘같이 추운 날 따뜻한 국물 많이 생각나시죠 여러분? 이런 날일수록 이게 속이 후끈후끈해지는 수제비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패밀리와 그리고 손이 없는 날 유독 손이 바빠진다는 이 패밀리까지 패밀리가 떴다.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.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대박의 신화를 이뤄낸 사람들 연 6억원의 수제비를 이제 틀렸다. 마치 100m를 질주하듯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산소는 부족해지고 있다. 이건 점점 죽어가는 느낌이랄까? 다른 식으로 KBS